이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시천면에서 살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작은 도서관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버스를 타고 나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요.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평생 학습 교육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다니고 있어요. 집에만 있지 않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산천군 시천면 네대 마을에 살고 있고요. 황온숙이라고 하고 바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중심이 크게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작은 도서관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산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찬영입니다. 제 진로와 관련된 책도 찾아볼 수 있어서 좋고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말고도 기타도 있고 카페처럼 앉아서 얘기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도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천덕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가연입니다. 갈 때면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 도서관이 생기고 난 후에는 빌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드게임도 하는데 장기도 들고 원업도 하고 여기가 이제 6시면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마감 시간을 좀 더 늘려야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에 근처에 도서관이 아예 없었네요. 그렇다고요. 30, 40분 후에 있는 시내까지 나가야 책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 있고 책도 빌리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정말 다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 거죠. 이 경남의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이요. 하동과 산청, 함양, 합천, 의령 이렇게 다섯 곳인데요. 공립공공도서관은 인구수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또 소장 자료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요. 대신에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또 6개 이상의 좌석, 자료 1000권 이상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거죠. 산천군 선비마을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김두환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이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독서논술이나 동화구현,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주민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가나 에어로빅 등 그런 공간을 원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 작은 도서관들을 응원하고 싶네요. 그렇죠. 작은 도서관은요.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 공간으로서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숨겨진 자연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모낭이 그럼 인형극의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자, 그럼 충주의 어떤 이야기를 극으로 들려주신 건가요? 네, 저희 인형극은 이제 원앙 땅둥이 원희와 아기가 새로운 구멍다리를 찾아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충주에 접근하게 되면서 충주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야기예요. 인형극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원희와 아기에게 충주시의 숨겨진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원희와 아기가 충주역에서 조금 거리 있는 하방마을 목포길에 만개한 목포를 보고 홀린듯 충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들레 홀씨의 추천으로 이제 맛있기로 유명한 충주사과의 최초 재배지이자 멋있는 벽화가 있는 사만하무 이야기 길에 가게 돼요. 여기는 이제 적합한 거인도 만나고 또 다른 캐릭터의 추천으로 연수다역마다 마지막으로 노을이 아름다운 전지마을을 방문하게 되는 스토리인데 관광 요소들을 인형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시청자들이 충주에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고 싶도록 관광지가 가진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사과나무 이야기길도 있고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럼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겠는데요? 네. 그 관광지를 인형극으로 소개하려면 우선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민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장소를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관광정보 사이트나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도서관 자료들을 보면서 사전조사를 좀 먼저 했고요.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직접 답사도 다니고 이제 마을 주민이나 해변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 내용들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려진 충주의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는 숨겨진 명소였다 이런 곳이 있다면요?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곳만 꼽자면 먼저 건지마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해가 질 무렵에 건지마을의 풍경 포인트에서 노을을 구경하면 S자로 흐르는 남한강에 주홍색깔 노을빛이 쫙 퍼져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마을의 풍경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사진 찍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사과나무 이야기길인데요. 처음에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곳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충주사과를 처음으로 재배한 곳이라 의미도 있고 녹화가 정말 재밌고 멋있더라고요. 중간중간 포토존처럼 사진 찍기 좋은 곳도 있고 그것마다 땡땡길, 꽃길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으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형극이 보기엔 재밌어요. 사실 그 뒤에서는 다 준비가 많잖아요. 네. 인형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스토리도 짜고 대본도 쓰고 연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학생들이 그러면 다 하는가? 저희 활동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인형극 하나를 만드는데도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프로젝트가 충주시의 숨겨진 관광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주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과 충주시의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형극을 함께 만들었어요. 먼저 추천해주신 장소를 답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대본의 일부분을 작성하면 시민분들께서 투표나 뭐 문단 쓰기, 사쓰기 등의 활동으로 대본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충주시청과 시립도서관이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플랫폼을 제공해 주셨고 인형극 영상 촬영은 충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주셨어요. 근데 연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동화 구연 영상을 보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연기를 알아서? 네네. 네. 학생들이 그냥? 네, 저희가 직접 했고요. 네,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대학 때도 그랬지만 사실 네. 뭐 대학생들 요즘 그 지역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역을 알리려고 인형극을 한다는 게 더 신선하게 와닿기도 해요. 인형극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 고민들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전과가 충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형극을 만들기 전에는 충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무슨 대학생활 4년간 함께 있으면서도 학교 주변만 알고 충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형극이 충주 시민분들과 더 많은 지역에서 학생 또 여행객들에게 충주에 대한 관심을 충주 교육이 아니지 않을 게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요즘 수업은 그럼 어떻게 받으세요?
생활이 예전에 우리가 꿈꿨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 아직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습 수업을 제외하고는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학년인데 코로나가 없었던 1학년 때랑 비교를 해보면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 추억을 쌓을 시간도 많았는데 저희 과는 실습이 많은 과가 아니라서 집이 청주가 아닌 친구들과는 만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형극 연습할 때는 네. 만나는 네네. 거죠, 같이? 네, 그럴 때 이제 또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직접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자, 문헌정보학과시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지역에 대한 자료를 또 조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도 너무나 좋은 일이겠다 싶은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자차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